일단 구비시긴 합니다. 광전사 나왔다. 사원 나올 거 생각해갖고 광전사만 들고 갈게요. 오, 지팡이 두 개 너무 좋아요. 갑옷은 먹기 쉬울 거야. 아, 좋아요. 나서스 이성. 아니면 빛을 할까? 이번 판? 빛도 좀 고민해볼까요? 빛을 가기 템이 애매해요, 딴 것보다. 좋나, 이거? 진 것 같은데? 오야. 시간 낭비군. 진짜 빛인가? 8번 이겼으니까. 이자 지금 많이 받은 거 너무 기분 좋긴 하다. 아, 잭스. 진짜 빛인가? 리롤 빛하고 장렬하게 사나 할까? 아, 근데 지팡이를 먹어갖고 지팡이가 진짜 애매해졌는데? 이게 주는 대로 가는 게 맞는데 원래. 내 도마 위에 올라갈 다음 사람은 누구냐? 무난한 건 모렐로인가? 그냥 빛이나 하죠. 이때가 아니면 언제 쓰겠어. 또 팔아 팔아. 얘 소환수 평소에 무렐로가 없어. 사실 뭐 세나루시 안 가는 거지. 지락이 붙었나? 구빛. 구빛이다 할까? 구빛. 대신 해야 돼, 미친. 지금 얼어버리네. 한수 배우게 해주지. 베인 이상 좋아. 구비 땡기긴 한다. 그렇게 좋진 않은데 사실 구비시 막. 아, 럭스는 나올 수 있어, 7레벨. 일단, 리롤 아끼고 랩업 아낄게요. 이제 최대한 막. 아, 소천사. 소천사 무조건 좋죠. 빗댁에 특히 소천사가 좋은 게, 요리계 쪼리 소천사가 터지면서 나옵니다.
그것도 좀 장점이에요. 공격 준비 완료. 나사스를 끝까지 쓸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안 키우고 있는 거고 체력은. 그래서 애매해가지고. 세나 너무 좋죠. 동시에 두 개 맞는 건 막히지 않았어요. 합치는 건 가능해야죠. 아 이게 죽었다고 여기 있다가? 그럴 수도 있지. 소리에게 손! 이제 가인 상태에서 그냥 피 자체가 안 차는구나. 그냥 이제 패스트하고 변신! 오! 야 이거 살았나? 어 이겼다 이거. 레벨업 할 수 있나요? 이런 차이니까 누르는 게 낫겠다. 이러면 왜 누르는 게 낫냐면 이제 사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 배로. 그냥 리롤 비용 생각하면 1원보다 레벨업이 무조건 이득이에요. 요릭을 뽑는 게 급선무겠죠. 근데 따갑니다. 템좀 잘 주니까. 근데 빛도 그렇게 약하진 않다. 돈을 진짜 잘 모으긴 했다. 세나루시안으로 트럭을 몰면서? 목표는 그거예요. 세나루시안으로 트럭을 몰면서 7레벨 1로 해갖고 세나루시안으로 트럭을 몰면서 돈을 모아서 8레벨 찍고 9빛을 간다. 아 너무 그렇고 순위가 좀 아쉽네. 뒤집기 뺏기나요? 아 뒤집기가 안 먹히네. 아 실화야? 요즘 뒤집기 진짜 인기 없다. 검사 말고는 아예 안 쓰는구나. 야 이걸 뒤집기를 먹어? 진짜 어이가 없긴 하다. 그냥 5코스트 뽑으면 되니까 아이템 만들어서 레벨업 해갖고 5코 뽑겠다 이거 아니야. 와 미쳤네 그냥. 맞긴 한데 그냥 씁쓸하다. 넣을 게 없는데 딱히. 파스톤이라도는 올려놓자. 그냥 9빛 한번 해봅시다. 레벨업을 했으니까. 와 레벨 2가 차이다. 2가 아 이거 레넥톤이 너무 미치가지고. 근데 미쳤네. 7렙 때 5렙인데 지게 생겼는데? 야 겨우 이겼어. 7렙 때 5렙인데 암살포식자를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가. 빛 빛 하나 모자른데? 야, 빛 하나 찾아봐 빨리. 아! 난 학살을 택했지. 오잉? 멍청한 약도 없지. 이제 내 차례. 아니 빛을 하나 내놓으라고. 아니 아니 이거 차라리 다른 거 쓰자. 루시안, 요릭, 세나 다 어디 갔어? 빛이 진짜 안 나옵니다. 올해 세나가 좋죠? 팔고 나중에 넣어주긴 할 거예요. 초중반에 나서스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수호천사 있으니까. 아예 나서스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중엔. 보통은 이식되죠. 수호천사도 세나한테 이식될 수도 있어. 템이야 봐봐야지.
체력 다운로드지. 6빛 이거는 서풍을 만드는 것도 방법인데 그냥 체력 두 개 일단 넣어줄게. 왜냐면 체력 두 개 넣으면은 나름 장점이 있는 게 빛이 이제 체력 기반으로 체력이 차기 때문에 빛제드도 가능성이 있어요. 세나 이거 제드 나오면 제드한테 넣어줄까 그냥? 제드한테 넣을 만한 좋은 템들인데 생각해볼까 이거? 제드한테 넣으면 되게 좋은 템들 많네. 9빛제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해보고 싶다. 진짜 일단 팔렙 달리자. 빈럭스 뽑으면 되잖아. 빈럭스에 9빛 하자. 나오겠죠 언젠가. 잔나 싫어. 1점 이상 변신해 변신해 변신 개 잘 버티네. 오목으로 그냥 러시에 일단 한 다음에 제드 뽑을까. 왜냐면 제드를 소환수로 만들어주면은 제드가 오목으로 먹어서 체력이 늘거든요 소환수들이. 그래서 그 소환수들이 빛제드가 되면은 체력이 막 뭉텅뭉텅 차요 서로. 여기 광전사 삼성작 하고 있네. 역시 나섰다 근데 진짜. 아, 이거 제드 생각하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제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가혹한 용. 뒤집기 하나 더 먹자 그리고. 먹을 수 있으면. 아까 인기 없었으니까 두 개 남았는데 남지 않을까 이 정도면 또 뒤집기가. 아 뒤집기 피해가는 것 봐. 얘네들 뭐 하는 거냐고. 뒤집기 좋다고. 우와 제드가 근데 진짜 나왔잖아. 잠깐만. 한번 해보죠. 아 지금 아트록스 놓쳤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 지금 머리가 아파갖고 잠깐만요. 뭐 놓친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잠깐 내가 실수한 거 맞는데 지금 머리 아파갖고. 빛을 소환사로 만드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요릭 그쵸 요릭이 있어야죠 지금. 얘 안 빼도 되네? 그냥 아트록스 뺀 다음에 소환사 두 개 넣어도 되네 요릭이나. 그래도 빛은 근데 두 자리가 남는구나 지금 럭스가 아니고. 아 소환하고 죽었어. 아이고 이건 좀. 근데 아무모가 나오자마자 밸류가 터져버리는데? 정찰 때가? 진짜 겁났었네. 이게 문제.
그리고 세나루시안도 들어가야 되잖아. 아니면 구랩 달려갖고 구빗을 해야 되나 지금 이거? 그러니까 세나루시안을 써야 되거든요 결국. 다음 라운드 니롤 돌려갖고 체력 관리를 좀 합시다. 제드 이성 때문에 근데 진짜 세긴 하겠다. 좋아. 뭐 만들어야 되지? 해방시킬 영혼이 지켜낼까 영혼. 이게 더 낫겠다. 쇼진 넣을만한 애가 있나? 쇼진 잭스 같은 거? 필요한 거. 마한테 하면 얘한테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좋긴 해. 아, 저 근데 못 잡겠는데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잡냐? 젠차 빵구천님 실한가 저거. 루시안 이성을 일단 찍어줘야 될 것 같고, 루시안이래. 요릭 이성에 루시안 이성 좀 찾아줘야 될 것 같고. 만화고서 얘한테 들어가야 돼. 아, 선이 너무 긴데, 씨. 개판 난다, 기쁨. 지금 소환사가 들어간 이유는 이제 제드가 소환한 게 막 빛을 체력 힐을 하면서 막 이런 느낌으로. 아, 야, 여기서 빈. 빛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돌려봐야겠다. 아, 이거 팔아줘. 이거 바꿔줬어야 되는데. 왜? 세나를 버리자고요? 나중 가면 세나를 버릴 수 있겠죠? 나중 가면. 아니, 소환사를 버릴 수도 있겠죠? 수락하고 있어. 제드 나왔으면 좋겠다. 제드. 쟤들 진짜 개 구린템 차라리. 와, 씨. 갑자기 레벨 올리고 시켜주네. 요리칸트 이거 넣어주면 되겠고. 이제는 레벨업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쟤들 이성 찍는 거 너무 운빨이잖아. 지금. 나서스 필요 없네. 체력 이거 좀 더 높지. 너무 운이잖아 이거 찍는 거 지금. 그냥 레벨업 해갖고 찾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시간이 있어가지고 엄청 시간이 급한 게 아니라서. 레벨업을 하면 애니가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냥 애니를 빼는 게 맞지 소환사를. 랩업은 할 수 있어요. 시간은 충분해요. 랩업할 시간은 충분해요. 근데 이거 진짜 못 죽일 것 같은데. 오렐로가 살아있네 지금. 오렐로 살아있다 지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건 크게 이겼는데? 시간 충분해요. 시간은 충분해. 제드 주딜도 아니에요. 제드 탱커야. 딜도 못해 저거. 얘가 지금 그냥 펌핑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소환사들이, 소환수들이 펌핑하는 덱이야 그냥 이거 지금. 쇼진이 좀 애매해서. 쇼진하고 보건보단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스킬 없을 것 같아. 아, 여기 좀 센데. 아, 얘한테 맞는다. 구랩에다가 이거 먹어서 그래. 얘가 사기쳤어요. 뭐 나왔어? 구원인가? 별로 쓸모가. 야, 이거는 이 사람이 좀 많이 사기쳤죠? 사파스꾼 육정찰 때 여러분 보이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신가 저 조합이 지금? 여기서 돈 나오는 거랑 이거 팔고 그럼 40원? 다음 라운드 50원? 자, 다 다음 라운드 레벨업하고 900. 루시안 넣어주자. 이건 빨리 죽어야 되니까 루시안이 차라리. 니가 왜 제드를 모아? 아, 이거 나 제드 견제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 실화인가? 아, 여기서 제드 견제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미쳤네. 암사치 저로 들어가면 치약인데. 아, 둘 다 죽겠다 이거. 하나 루시안. 어, 그게 아니라 세나가 살아남아 있나? 아, 루시안이 살아남아 있나? 그게. 루시안이 점점 세지는 뒤. 이걸? 이게 킬각이 나온다고? 아, 근데 이것 좀 너무하잖아, 이거, 1등. 일단 뭐 구비시긴 합니다. 우와! 이번 턴에 죽진 않겠지, 이거. 아, 뭐야, 이러면 루시안이 안 죽은 걸로 되네? 가능하니? 구빗이라? 와, 뭐야, 이거 이겼다, 한 판! 미친, 뭐야, 왜 이렇게 쎄? 이게 구빗인가? 이게 구빗이라는 것인가? 이거 루시안 저, 그러니까 세나를 절대 못 때리잖아 상대가 지금. 아, 여기 왔겠다. 제드가 스킬을, 아, 제드가 또 스킬을 못 썼다고? 오, 루시안이 근데 딜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나오네. 저 뭐야 저거 끝났나? 주지 뭐야 이거 이겼다! 뭐야 이거 뭐야 뭐야.